굿바이 플라스틱 바다. 플라스틱 없는 바다를 만드는 플립플롭 원정대. 글 그림 김현수. 썬더키즈 출판사. 모두 모여봐요. 아빠가 커다란 지도를 활짝 펼치며 엄마와 지우를 불렀어요. 여기가 바로 케냐의 라무섬이야. 아빠가 1년간 생태 연구를 하게 될 곳이지. 그런데 이번에는 우리 가족이 다 함께 갈 거란다. 우와, 정말요? 우와, 야호, 신난다. 지우는 마음이 설레었어요. 케냐는 아프리카 대륙의 동쪽 해안에 있는 나라야. 영어를 제일 좋아하는 우리 지우가 금방 적응하겠는걸? 엄마도 덩달아 신이 났어요. 떠날 날이 다가오자 지우는 1년간 한국을 떠날 생각에 자꾸 시무룩해졌어요. 엄마는 지우를 꼭 안아주며 말했어요. 1년 후 다시 만날 친구들에게 라무섬에서 겪은 경험을 나눠주렴. 분명 모두에게 뜻깊은 선물이 될 거야. 엄마의 말을 들은 지우는 다시 설레는 마음으로 짐을 챙겼어요. 그리고 떠나기 전 밝고 씩씩하게 작별 인사를 했지요. 라무섬에서 신나고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내고 오겠습니다. 드디어 라무섬이에요. 눈부신 햇살이 지우 가족을 향해 쏟아져 내렸어요. 지우의 이마에 맺힌 땀방울도 반짝반짝 빛이 났지요. 아빠, 날씨가 우리나라 여름 같네요. 하늘이 무척 깨끗해요. 공기도 아주 맑단다. 숨을 한번 크게 들이마셔 보겠니? 지우와 엄마는 케냐의 맑은 공기를 흠뻑 마셨어요. 라무섬 해변에서 멀지 않은 곳에는 아빠의 친구인 오바디 아저씨가 운영하는 게스트하우스가 있어요. 환영합니다. 안녕, 지우야. 반갑다. 오바디 아저씨가 한국어를 매우 잘해서 지우는 마음이 한결 편안해졌어요. 신이 난 지우는 짐 정리를 한뒤 플립플롭을 신고 해변으로 달려나갔어요. 멀리 보이는 해안가 모래밭이 알록달록한 색깔로 반짝이고 있었어요. 그런데 해변에 가까워질수록 반짝이는 것들은 사라지고 점점 괴상한 덩어리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덩어리가 무엇일까 궁금해진 지우는 순식간에 해변에 도착했어요. 그런데 이게 도대체 뭐지? 알수 없는 덩어리들은 바로 쓰레기들이었어요. 놀란 지우가 해변을 한참 바라보다가 한 아저씨를 발견했어요. 아저씨는 해변의 플라스틱 쓰레기들을 자루에 담고 있었어요. 안녕? 내 이름은 벤 모리슨이란다. 넌 누구니? 처음 보는 아이 같구나. 전 한국에서 온 김지우라고 해요. 오늘 부모님과 여기에 왔어요. 여기는 너무 아름다워요. 하지만 쓰레기들이 많네요. 벤 아저씨는 지우에게 아주 쉬운 영어로 중요한 이야기를 들려주었어요. 전 세계의 플라스틱 쓰레기들이 바다에서 돌고 돌아 이 해변에 쌓인다는 이야기였어요. 내가 버린 물건들도 여기 어딘가에 있을까? 지우는 갑자기 마음이 무거워졌어요. 다음 날, 지우는 오바디아 아저씨와 함께 해변을 찾았어요. 그때 마침 벤 아저씨가 쓰레기를 모으고 있었어요. 그 옆에는 동네 사람들이 웃으며 벤 아저씨를 향해 큰 소리로 떠들고 있었어요. 아저씨, 저 사람들이 벤 아저씨에게 지금 뭐라고 하는 건가요? 벤은 저 쓰레기들을 모아 배를 만들 거라고 한단다.
그 말이 어처구니가 없어서 이 동네 사람들이 놀려대는 거지. 플라스틱 쓰레기 배라니. 너라면 믿겠니? 지우는 가까이 다가가 벤 아저씨의 말을 들었어요. 저는 재활용 플라스틱을 이용해 다우를 만들 거예요. 알다시피 다우는 라무섬의 전통 배로 모터 없이 바람의 방향에 따라 돛을 바꾸며 움직이잖아요. 해변에 가득한 플라스틱이 새로운 자원이 될 수 있다는 걸 보여주고 우리의 라무 해변도 되돌려 놓을 거예요. 지우는 벤 아저씨를 돕고 싶었어요. 그러나 오바디 아저씨는 혀를 끌끌 차며 지우를 숙소로 데려갔어요. 그리고 오바디아 아저씨는 혼잣말을 중얼거렸어요. 아, 불쌍한 벤. 옛날의 아름다운 라무 해변은 이미 사라진 지 오래라고. 그날 이후 지우는 매일 아침 해변으로 달려가 벤 아저씨와 함께 해변의 쓰레기들을 주워 모으기 시작했어요. 해변에서는 종종 죽은 새들과 물고기들이 발견되었지요. 뱃속엔 썩지 않은 채 남아있는 플라스틱 조각들과 비닐들이 들어있었어요. 지우는 앞으로는 일회용품을 쓰지 않겠다고 굳게 다짐했어요. 어느 날이었어요. 오바디아 아저씨의 딸 트리비아나가 지우에게 다가왔어요. 지우야, 매일 아침 너 어디를 가는 거니? 트리비아나는 아주 쾌활하고 호기심 많은 친구였어요. 지우는 트리비아나에게 벤 아저씨 이야기를 들려주었어요. 너무 멋진 생각이다. 나도 함께 하고 싶어. 지우와 트리비아나는 힘차게 해변을 향해 달려갔어요. 벤 아저씨는 지우와 트리비아나에게 플라스틱으로 만든 통나무를 보여주었어요. 우리가 해변에서 주운 플라스틱 쓰레기를 잘게 부순 뒤 녹여서 통나무 모양으로 굳히면 플라스틱 통나무가 완성돼. 우리는 이 통나무로 다우를 만들 거야. 지우와 트리비아나는 플라스틱 쓰레기가 통나무로 만들어지는 과정을 머릿속으로 상상하며 벤 아저씨를 열심히 도왔어요. 드디어 벤 아저씨는 본격적인 일을 시작했어요. 힘찬 표정으로 플라스틱 재료들을 하나하나 톱으로 자르고 손질했지요. 그렇게 다우의 밑동부터 만들어 나갔어요. 지우와 트리비아나도 시간이 될 때마다 벤 아저씨를 열심히 도왔어요. 드디어 벤 아저씨가 꿈꾸던 다우의 모습이 갖춰지기 시작했어요. 다우의 겉면은 해변에 버려진 플립플롭으로 꾸몄더니 더욱 근사한 배가 되었어요. 갑자기 해변이 소란스러워졌어요. 저 멀리 작은 배가 천천히 가라앉는 게 보였어요. 사람들은 구조배를 바다로 보내려 했지만 해변의 쓰레기들이 길목을 막아 배가 앞으로 나아가질 못했어요. 무거운 배는 도저히 들리지 않았어요. 살려주세요! 가라앉는 뱃속에서 사람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그때였어요. 여러분, 이 배는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져 가벼워요. 함께 옮겨주세요! 벤 아저씨의 외침에 주민들이 서둘러 다우를 해변 앞바다로 옮겼어요. 배는 빠른 속도로 가라앉는 배에 다다랐어요. 벤 아저씨는 물속에서 허우적대는 사람을 번쩍 들어올렸지요. 조금이라도 늦었으면 정말 큰일 날 뻔했답니다. 벤! 정말 고마워! 벤 아저씨의 배가 물에 빠진 사람을 구조했다는 소식은 온 마을을 넘어 케냐의 방송국과 국회의원에게까지 전해졌어요. 오바데 아저씨도 이 소식을 들었지요.
지우야, 미안하구나. 내가 벤 아저씨를 오해한 것 같아. 지우 아빠도 활짝 웃으며 말했어요. 자연을 보호하기 위해 시작한 일이 결국 사람의 생명을 구했구나. 이 생태학자인 아빠가 하지 못한 일을 벤 아저씨와 너희가 해내다니 참 자랑스럽다. 얼마 뒤 지우의 아빠는 라무 해변의 생태학 연구 발표와 더불어 케냐의 국회의원, 관련 기업가들, 공동체들과 함께 연 환경 살리기 토론회에 벤 아저씨를 초청했어요. 플라스틱 배를 만든 이유는 간단합니다. 플라스틱으로 인한 바다 오염을 멈추기 위해 당장 노력해야 한다는 말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더 많은 사람에게 이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 세계 일주에 도전합니다. 벤 아저씨의 발표가 끝나자 기립박수와 함성이 토론 회장을 가득 채웠어요. 라무섬이 점차 변하기 시작했어요. 해변은 점점 옛 모습을 찾아가고 떠나던 새들과 물고기 그리고 여러 동식물이 돌아왔어요. 벤, 요즘 물고기들이 많이 잡혀. 예전처럼 말이야. 모두 자네 덕이야. 고마워. 마을 사람들은 벤과 마주칠 때마다 고마운 마음을 감추지 않았어요. 지우야, 이 배에게 아주 특별한 이름을 지어줄 수 있겠니? 벤 아저씨의 부탁에 지우가 힘차게 대답했어요. 플립플롭 원정대 어때요? 이 다우가 온몸에 플립플롭을 두르고 있잖아요. 그래, 지우와 트리비아나, 벤의 플립플롭 원정대. 이제부터 시작이다. 벤 아저씨는 하늘을 향해 큰 소리로 외쳤어요. 지우는 한국의 친구들에게 들려줄 소중한 이야기가 생긴 것 같아 가슴이 한껏 부풀어 올랐답니다.